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법명이 현주 스님입니다. 그래서 법명만 듣게 되면은 혹시 비구니 스님인지 알고 좀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노스님께서 부드러운 이름을 가지라고, 현주라고 이름을 주셔서 계속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불광사 토요법회에서 함께해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참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 절에 왜 오시죠? 뭐, 그, 목적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처한 그 위치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그냥 뭐, 가족의 건강 또는 뭐, 사업 번창, 또 자녀분들이 좀잘 되기를, 공부 잘하고, 또 좋은 데 취직하고, 또 좋은 인연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런 소박한 소원들을 부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 절에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공부가 무르익어가지고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시행을 하고 내가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고연행자의 삶을 살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실천하실 수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절에 오시는 것 같은데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수행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일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잘 따르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일시적인 이익이 있다. 영원한 좋은 점은 아니고 잠깐 동안 좋을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좀더 수행이 다 깊어져가지고 열심히 더 하다 보면은 완벽한 궁극적인 최고의 안락을 느낄 수 있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요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 불자들은 수행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일시적인 이익은 뭐냐? 내가 좋은 업을 지어서 선업이라고 하죠. 또 다른 말은 공덕 또는 복덕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복을 많이 지어서 좋은 데 태어나는 거, 좋은 결과를 받고 복을 많이 지어서 내 살아 생전에 좀 윤택하게 살고. 죽은 다음에는, 다음 생에는 좋은 데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소박한 바람입니다. 중생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첫 걸음이 바로 이 복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닦으면은, 선업을 닦게 되면은, 선업에 대한 좋은 결과로 다음 생에는, 좋으면은 이제 천상 세계에 태어나서 복을 누리고, 또 거기보다 조금 밑에는 사람 몸을 받더라도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게 된다. 요즘 말로는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겁니다. 이런 가르침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일시적인 이익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이익이 아니에요. 잠깐 언발의 오줌누는 겁니다. 이거는 복이 다 되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런 그 나의 그 좋은 점이 될수 있지만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을 닦아야 된다. 그거 이제 좀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불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적이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해탈 열반이다라는 겁니다.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께서 모든 번뇌가 다 없어진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해탈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 마음이 편안해지려면은
나 혼자만은 절대 편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다 연기법으로 서로 다 의지하고 연관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다. 내 주변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면은 내가 결코 독립적으로 편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서 해탈, 열반을 얻기 위해서는 내 주변의 중생들을 먼저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라는 뭐 어떻게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까? 주변 분들을 좋은 업을 지어서, 선업을 지어서 복을 많이 받게 하고 부처님 법으로 인도하고, 우리 좀 전에 고연행자의 발언문들 읽으셨죠? 이런 원력을 성취하도록 노력하는 게 바로 주변 중생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고, 내가 편하려면은 주변인들이 편해야 된다. 이게 바로 보살의 삶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 두 가지 수행이 큰 흐름이 있거든요.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네? 편하기는 첫 번째, 복을 짓는 게 제일 편하고요. 수행하는 거는 복 짓는 것과는 조금 다른 수행 방법입니다. 복을 지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 짓는 방법, 공덕 짓는 방법. 어떻게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방법 있으십니까? 이 법문할 때는 질문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대답하기가 조금 이제 곤란하니까요. 복을 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보살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보살의 수행 방법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육바라니입니다. 여섯 가지 바라니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게 보살의 수행 방법이고요. 보살이 수행을 하고 또 다른 중생들을 제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살이 주변 중생들이 편안하게 그 제도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로 나의 수행은 육바라밀로 하고 포교, 전도, 부처님 법으로 인도하는 제도하는 방법은 네 가지 다섯법이다라고 경전에 나옵니다. 육바라밀은 첫 번째가 뭐죠? 보시, 그 다음 두 번째가 지계, 세 번째가 인욕, 네 번째가 정진, 다섯 번째가 선정, 여섯 번째가 지혜 반야죠. 처음 세 가지, 보시, 지계, 인욕, 바라밀이 복을 닦는 방법. 요거를 하시면은 공덕이 많이 쌓여집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시잖아요. 성불하셨잖아요. 2600여 년 전에 성불을 하셨습니다. 부처를 이루셨어요. 부처를 이루기 전까지 전생에 무엇을 했느냐? 여러 생을 거치면서 보시, 지계, 인욕의 삶을 사십니다.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다 이 이야기입니다. 남을 위해서 보시를 하고 내 전 재산 다 보시하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내 생명이죠. 내 생명까지 보시를 합니다. 배고픈 호랑이를 위해서 나의 피를 흘려서 이 호랑이한테 내 몸을, 생명을 보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우리 금강경에 나오는 가리왕이라고 하는 아주 폭군이 있었는데 이 폭군이 우리 부처님께서 전생에 인욕 바라니를 수행하는 수행자였는데 당신이 그렇게 팔을 잘 내지 않고 참으면은 인욕을 잘하면은 팔을 잘라도 참을 수 있겠느냐. 팔도 잘라, 다리도 잘라. 금강경에 나오죠. 그런 인욕 수행도 하시고 오늘 제가 불광도 오니까요. 밖이 시끄럽고요. 저를 환영하는 소리죠. 환영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막
시끄럽게 해도 우리 꿋꿋하게 참고 우리의 수행을 밀고 나가는 게 바로 인욕 수행입니다. 이게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법회 부처님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게 바로 인욕 다단인 수행입니다. 이게 바로 복을 짓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다음 기본적으로는 또 계율을 잘 지켜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복 짓는 일입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다 복 짓고 있습니다. 복을 지으면은 어떤 이익이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시적인 이익이 있다. 다음 생에 좋은데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이번 생에 좋은 과보를 받게 된다. 이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전생에 그런 선업을 닦는 복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생에 보솔천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어머님 마야부인 태숙에 들어오셔서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불도를 이루게 되는데 이게 그냥 부처님이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저번 생에 우리 부처님이 태어나는 생에 부처를 이루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생에 부처가 불도를 다 이룰 것 같습니까? 네? 물론 이번 생에 부처님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에 복덕을 쌓는 삶, 보시, 지계, 인욕하는 삶을 여러 생을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부처님이 되었던 것처럼 어쩌면은 우리도 지금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보살들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음 생이나 다다음 생에 부처를 이루고 딱 그 숙명통으로 되돌아보면은 내가 저번 생에 율광사에서 인욕 바라니를 닦았었지 라고 회상할 수도 있어요. 이런 복덕을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수행의 밑거름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불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복을 쌓는 게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로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수행은 뭐냐? 선정과 반야바라입니다. 선정과 반야바람. 선정은 우리 참선할 때 정신 집중하는 거죠. 마음을 탁 정신 집중해가지고 고요히 가라앉혀가지고 내 마음을 잘 관찰하는 그 훈련하는 게 선정입니다. 그럼 반야바라일은 뭐냐? 그 고요하게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내 마음에 집중을 하고 이 세상을 잘 관찰하고 부처님 말씀을 다시 되돌이키고 하다 보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인연을 맺고 있는가를 잘 이해하고 관찰하고 하는 게 바로 반야바라밀입니다. 이 세상은 연기법으로 모두 다 연결되어 있고 의지하면서 사는구나. 또는 세상은 다 공하구나. 자성이 없다. 스스로 딱 고집하는 성품이 없다. 라는 거를 깨닫는 게 바로 반야바라밀입니다. 요건 이제 선정과 반야바라밀은 수행이고 보시, 지제, 인욕 바라밀은 복덕을 닦는 거. 네 번째 정진바라밀은 열심히 하는 거니까 복덕 닦는 것도 열심히 하고 수행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거. 두 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육바라밀을 닦는 게 이제 보살의 수행 방법인데요. 이렇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수행하다 보면은 뭔가 장애가 많이 생겨요. 우리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우리 보살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장애가 있잖아요. 시끄럽게 하는 이런 게 장애입니다. 수행을 방해하는 것. 그러면 이 장애를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냐? 업장이라고 하셨어요. 업장. 업에 의해서 수행에 장애가 된다. 가로막힌다. 라는 겁니다. 업장. 우리가 살면서 업을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행위가 다 업이에요. 그런데 어떤 행위는
참 착한 일이고 어떤 행위는 나쁜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착하고 나쁜 거는 뭐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행에 도움이 되는 거는 착한 거고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는 악한 행위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업을, 업장을 생겼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소멸시켜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회는 복덕을 쌓고 수행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절에 와서 공덕을 쌓고 선업을 쌓고 복을 쌓아서 내가 기도 성취를 하고 싶다 해도 참회를 해야 되고 참선 수행을 해서 내가 진짜 진리를 깨닫겠다 해야 돼도 참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두 가지를 방해하는 업장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참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착한 업은 뭡니까? 아까 수행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했죠. 부처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게 착한 업. 나쁜 업은 반대로. 크게 열 가지를 이제 천수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천수경 잘 아시죠? 네? 천수경에 시박 참회하잖아요. 첫 번째가 살생이죠. 살생. 나쁜 업 중에 최고는 살생입니다. 그러면은 나쁜 업이 살생인데 이 살생의 업을 어떻게 희석시킬 거냐? 반대되는 업으로 희석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업은 뭐냐? 살생의 뭡니까? 네? 방생이죠. 방생.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건 악업이고 남들이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방생입니다. 저기 가락시장 가서 미꾸라지 사서 이렇게 풀어주는 게 방생이 아니라 요즘에는 동네 고향 이제 돌아다니면은 좀 잘 살 수 있게 같이 살 수 있게 도와주고 또 나무 한 그루 심어주고 또는 환경을 생각해서 요즘 환경으로 인해 많은 지구에 사는 생명들이 지금 다치고 이제 목숨이 짧아지고 있으니까 내가 일회용품을 줄인다거나 이런 것도 다 방생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업으로 이 업을 희석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참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네 가지 4대 치력이란 거를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요거 보셨죠? 요즘은. 첫 번째는, 그러니까 대치는 뭐냐? 반대되는 걸로 없애버린다는 거. 어둠이 있으면은, 우리 지금 어두운 악업이 내 마음속에 들여오고 있으면은, 밝은 광명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것과 같다. 그런 이치로 없애는 거다. 그래서 대치력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참회의 기본적인 뜻이에요. 책망하는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성하는 겁니다. 내가 살생을 했으면, 부처님께서 살생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반성을 하고 두 번째는 대치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생을 했으면은 그 반대되는 그 행으로 이거를 상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살생을 했으면 방생을 하고 도둑질,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내가 가져갔으면 그걸 보시함으로써 이걸 없애고 그 다음에 다음, 삿된 음행을 했으면은 평상시 내가 절제된 행동으로 내 마음과 몸과 마음을 잘 절제,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잘 절제된 행동으로 이 다음에 대한 행동을 상쇄시키고 그 다음에 망어,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삿된 말로 없애고 그 다음 뭐죠? 꾸민 말, 기어. 막 이렇게 막 호황하고 막 과장되고 막 이런 거는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된 말로 없애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악어 욕하는 거
욕하는 거는 부드러운 말로, 사랑스러운 말로 없애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이간질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은 화합된 말로 없애고, 그 다음에 우리 수행에서 가장 안 좋은 세 가지 독한 것이 바로 삼독심이라고 해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탐욕, 내 마음에 욕심이 많다. 이건 어떻게 없애야 되겠습니까? 이거에 반대되는 게 뭐겠죠? 욕심을 없애려면, 네? 아, 질문하지 말라고. 자꾸 질문. 와, 학교에서 얘기하다가 버릇이 있었어. 욕심을 없애려면요, 욕심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리고 욕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나무나 바위덩어리, 욕심이 없다면. 아, 욕심은 더 큰 욕심으로 없어. 욕심은 뭐냐? 탐욕은 뭐냐? 나 혼자, 이기적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라고 하는 이기적인 게 바로 탐욕이고요. 이거를 없애는 마음은 원력입니다. 원력. 더 큰 욕심. 정말 보살의 욕심입니다. 원력은 뭐냐? 나도 좋고, 타인도 좋고, 요걸로 상쇄시켜요. 욕심은 절대 없앨 수가 없어요. 욕심 없애려고 하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원력으로서 없애야 됩니다. 보살의 원력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냄, 화내는 거. 화내는 거의 반대는 뭐예요? 화내는 거의 반대말. 아, 자꾸 질문을 자꾸 하죠. 화내는 거 반대말은 선정입니다. 선정. 그러니까 화내는 거의 반대말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선정. 내 마음이 고요하게 편안한 집중된 상태를 유지하는 게 화내는 거의 반대말. 그다음에 어리석음. 어리석음의 반대말은 뭐냐? 반대는 뭐냐? 부처님 법대로 사는 겁니다. 부처님 법이 진리고요. 부처님 법을 모르는 게 어리석음입니다. 부처님 법은 뭐냐? 연기법.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그 다음에 공. 다른 말로 받냐 바라는입니다. 이게 어리석음을 상쇄시키는 반대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반대되는 선업을 지어서 이거를 희석시킨다. 업을, 악업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악업을 지었으면은 이제 첫 번째는 반성하고 후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다시는 내가 이제 악업을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거. 다짐해야 돼. 이번에 내가 저번에 살생했지만, 내 도둑질했지만 이번 고시했으니까 다음에도 또 도둑질 해가지고 절에 와서 또 보시하면은 되겠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업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다시는 하지 않겠다 다짐을 하고, 네 번째는 이 우리들은 악업을 짓게 되는데 마음이 의지가 약해서 자꾸 악업을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든든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해야 됩니다. 의지의 대상. 누구한테 믿고 의지해야 되느냐? 여기 있죠? 질문하지 말고 탐부와 중생에게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된다. 나 혼자 잘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탐부와 중생에게 의지를 해야 된다. 탐부는 부처님, 부처님 법, 그 다음에 화합된 생각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깨치시고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는 부처님 가르침만 따라가면 결국엔 행복해진다 라고 하는 신심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부처님 믿고, 무조건 부처님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법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말 이 세상의 진리이므로 나는 부처님 법을 증득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라고 하고 믿고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 법이 다른 말로 마하반냐 바라는 부강사의 학생들은 마하반냐 바라는 부처님 법. 그 다음에 세 번째 승가가 문제. 승가는 뭐냐? 우리 예불 하셨나요 오늘? 예불할 때 그 지심 김영래 대지문수 다리 보 영산 당시 수불부초 10대 제자 16성 500성 6수성 내지 1200 제대 아라한 무량자비 성중 그 다음에 법원동진 그바의 동영에서 제대 선지식까지가 승가예요. 승가예요. 그냥 거룩한 스님인데 그냥 스님이 아니라 거룩한 스님. 깨달음을 얻은 스님을 보통 이제 승가라고 합니다. 그 스님들의 모임. 그러면은 여기 앉아있는 저는 승가가 아니냐. 저도 승가예요. 왜 그러냐. 원래 거룩한 스님, 깨달음을 성취한 아라한들은 부처님, 부처님 법과 함께 아라한들은 중생들이 염원하는 기도를 받게 되면 또는 공양을 받게 되면은 그거를 자신의 업으로서 갚는 게 아니라 복으로서 회향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또 나한 아란 나한전에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스님들은 이 화합된 승가의 구성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경전의 이야기 비유하기로는 우리 거룩한 스님 부처님 당시에 깨달음을 얻었던 장로 스님들도 굉장히 많고 가섭존자, 다리불존자 이런 스님들과 함께 갓 출가한 단위 스님이 함께 신도분의 집에 공양청을 받았습니다. 갔는데 이 스님은 단위 스님이지만 바로 어저께 출가했어요. 어저께 스님이 됐어요. 그래도 이 깨달음을 얻은 승가의 구성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단위 스님도 원래 속세, 속가에 있었으면은 그 집에 초청받고 밥 먹고 이럴 급이 아닌데 이미 이 부처님의 법 안에 승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단위들도 그 공력으로 이 깨달은 스님들의 거룩한 승가의 공력으로 왜냐면은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유지하고 확산시키는 그 모체가 되는 게 승가기 때문에 그 공력으로 신도들의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라고 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스님 그 삼귀할 때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법보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를 해야 되는데 난 스님 싫다. 그래서 거룩한 뭐 상가에 귀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바꿔서 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경전을 잘 안 읽어서 그런 문자를 그대로 이제 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경전에 분명하게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을 그냥 허투루 보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우리 그 불자분들께서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만나서 따르고 수행을 하고 결국에는 다음 생에 좋은 이익을 얻어서 좋은 데 태어날 수도 있고 복을 얻어서 또는 완전히 궁극적인 해탈을 얻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부처님 법을 만나야지만 가능한데 부처님 법을 잊고 있는 분들이 바로 스님이기 때문에 우리 어두운 한밤중에 산에를 가는데 맨 앞에 횃불을 들고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횃불 들고 이렇게 가는데 절벽길을 막 어두운 껌껌한 산 속에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는 산 속에 들고 가는데 뒤에 있는 따라가던 사람이
교수님, 오늘 맨날 세수도 안 하고 더러워 죽겠다. 난 교수님이랑 같이 안 가겠다. 라고 자기 혼자 딴 길로 가게 되면은 이 어두운 산길에서 발을 헛디뎌서 절벽에 떨어져서 큰 사고나 아니면 죽기까지 한다. 우리가 보고 따라갈 거는 그 횃불입니다. 횃불.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스님이다. 상가다. 그래서 삼보에 의지를 잘 하셔야 된다. 복을 닦으려면 삼보에 의지를 해야 된다. 마치 우리가 길을 가다가 펄펄덕 넘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일어나야 되죠?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됩니다. 땅처럼 단단하게 의지가 될 만한 분들이 바로 삼보다 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삼보다. 그리고 중생에게는 왜 의지를 해야 되느냐? 같은 중생인데 내가 중생에게 다른 중생에게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 중생에게 의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다시 선업을 지으려면은 이 중생에게 지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에게도 의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방법으로 참회를 해야 된다. 악업을 지었을 경우에 네 가지 방법으로 참회를 해야 된다. 그런데 업이라는 게요. 만약에 내가 딱 지옥에 가는 업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지옥에 갈 수 있지만 사실은 지옥에 가는 업을 가볍게 해가지고 지옥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죄를 지었어도 그거를 가볍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죄 지어서 딱 잡혀갔어요. 그러면 이제 잡혀가잖아요. 재판받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무거운 죄를 지긴 졌는데 좀 가볍게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변호사를 써야 되죠. 그처럼 죄가 없도 딱 지으면 지은 대로 받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무거운 죄를 가볍게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조금 죄를 지었는데 더 크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업은. 이게 막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부처님 당시에 가난한 여인이 우리 부처님께 연등 공양을 우리 부처님 오시면 등을 올리고 싶어서 한꿀 자기 온 재산을 다 바쳐서 조그만 기름 등잔 하나 딱 바쳤어요. 그리고선 공약을 올리고선 법회가 다 끝나고 안 한 분자가 등불을 다 이제 촛불을 끌려고 이렇게 불 끄는데 이 등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부처님께서 이 등불은 가난한 여인이 자기의 온 재산을 전 재산을 다 바쳐서 그 공덕으로 올린 등불이기 때문에 이거는 끌 수가 없다. 같은 등불을 올려도 가난한 여인이 큰 마음을 내서 그렇게 올린 업은 더 증장된다, 더 커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때렸습니다. 어떤 죄가 더 큽니까? 부처님 몸에 상처를 입은 죄는 오역죄라고 해서요.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죄. 같은 행위라도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좀 가볍게 만들 건가? 제가 좋아하는 열반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선남자여, 중생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며 둘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의 힘으로써 지옥에서 받을 중대한 업을 이 세상에서 가볍게 받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받을 가벼운 업을 지옥에서 중하게, 아주 무겁게 받기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핵심이 뭐죠? 지혜. 지혜가 있으면은 가볍게 받고, 지혜가 없으면은 무겁게 받는다. 지혜가 뭐죠? 받냐. 받냐 바라니. 이게 핵심입니다. 받냐 바라니를 잘 증득하고 실천하게 되면은 지옥에서 받을 죄가 가벼워지고, 악업이 가벼워지고, 또 지혜를 잘 증득하면은 고금한 선업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받냐 바라니를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나쁜 업을 닦으면 안 되고, 악업 닦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계율을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을 잘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잘 닦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라는 좋은 친구. 여기 계신 분. 선후, 도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받냐 바라니를 네, 할 수, 네, 얻을 수 있고,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선 지식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가깝게 친근히 하고 따르고 배워야 된다. 그러면 선 지식은 뭐냐? 누구냐? 선 지식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부처님 당시에 그 승가의 어른이 초기 불교, 도승 불교에서는 장로라고 해서요, 아주 큰 스님들, 도를 깨친 아라한 스님들만 스승으로 삼았는데, 대승 불교에서는 선지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대됩니다. 선지식은 누구냐? 우리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여러 선지식,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법을 구하게 되죠. 또 53 선지식 중에는 스님도 계시고요. 또 우리 제가 신도, 남자 신도, 여자 신도도 있고, 또 하늘에 있는 천신도 있고, 또 여러 신분의 보살들도 계시고, 이렇게 대승 불교를 수행하는 수행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증득한 스승을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선지식은 아무나 선지식은 아니고요. 우리 보살의 삶을 사시는 분이 선지식이고요. 선지식은 어떤 분이냐? 법문을 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부처님께서 선지식이 되려면은 절대 잔소리하면 안 된다. 잔소리는 금물이다. 왜냐? 상대방이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라도 자꾸 잔소리하다 보면은 반감이 생기고 악업을 짓게 됩니다. 상대방이. 선지식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이 바로 선지식이다. 우리 가정에서 어른으로서, 집안의 어른으로서 아이들한테 존경받는 선지식이 되고 싶으시면 잔소리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떤 행동? 열 가지 좋은 행동. 10헌업. 방생하고, 보시하고, 인욕하고. 이런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보고 따라 하게 돼요. 우리 애가 너무 집에서 공부를 안 해요. 보면은 부모님이 맨날 TV 드라마만 보고 있어요. 책 안 보고. 부모님이 책을 봐야지, 경전을 봐야지 애들도 보고 따라서 그걸 할 텐데, 부모님은 그거 안 하고 그거 하길 바란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전 공부하시고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받냐 바라니를 성취해서 무거운 죄라도 가볍게 받을 수 있다.
또 우리가 조그만 산업을 하더라도 펌프기가 돼서 좋은 크게 결과로 이제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이치로 온갖 업이 모두 결정된 게 아니다.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다. 다 우리들은 업을 이 내 마음속에 종자, 씨앗으로 지금 갖고 있어요. 업을 지어서. 요게 나쁜 악업을 짓게 되면은, 나쁜 행동을 하면 이게 발화가 돼가지고 점점 커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요 씨앗이 물을 안 주고, 비료를 안 주면은 요 씨앗인 상태로 그대로 분열해서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업을 가볍게 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아까도 강조했지만 악업은 안 짓는 게 최선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치법으로서 악업을 없앨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악업 지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청정한 거랑 일단 악업을 지었다가 그거를 도멸시키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악업을 짓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런데 살다 보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악업을 지을 때가 있어요. 그죠? 여름에 모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저 모기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오늘 잠을 자지 않겠다 라고 때려잡았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이럴 때는 철저하게 참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행의 근본은 참회하는 거다라는 것을 오늘은 좀 불광을 다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네. 저는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이 좀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 경전 읽다 보면은 너무 한문 이야기가 많아서 접근하기 자체가 이렇게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 당시에 두리반티카라고 하는 정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머리가 나쁜 분도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선 깨달음으로 성취하게 됐거든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두리반티카 스님보다는 다 현명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무수한 보살행을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엇이 된다? 부처님이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처님 될 겁니다. 또 확신합니다, 제가. 다만 언제 될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그거 이제 짧게 줄이는 게 이제 수행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모두 부처님이 될 거다라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세상을 참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